를 부르던 위너의 이승훈이 데뷔 10년 만에 딱 내 스타일이야를 외치며 솔로 데뷔를 했습니다. 춤추는 것도 내 스타일, 쇼츠 찍는 것도 마이 스타일, 라이브도 마이 타입, 싹 다 내 스타일. 철판 스페셜 이승훈. 승훈이 너 정말 딱 내 스타일이야. 위너의 솔로 마지막 주자 솔로 가수 이승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로 이제 솔로 데뷔 2주차 신인 가수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솔로 네. 데뷔 2주차. 네, 새싹이에요. 새싹. 네. 서혜영님이 승훈님 철파임 등장에 고1과 중2 딸 강제적으로 기상했습니다. 이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보는 라디오 보고 있네요. 모니콜이네요. 네. 리액션이 좋아요. 네. 8405님 이승훈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고 승훈님 노래와 외모까지 딱 내 스타일이야. 아니. 네. 아니 문자를 읽어보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서 따라 원래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방에 아니,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나도 싶어. 네. 뭘 우리 여러분 시킨 게 없어요. 딱 했더니 바로 8405번님이 쫙쫙 들어가지고 아 뭔가 벌써부터 네. 뭔가 호흡이 티키타카 예상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아침 라디오는 철파임이 첫 출연 아니에요? 네, 저희는 보통 뭐 오후나 저녁에 그쵸.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아침에는 제가 철파임 나오고 싶다고 철파임을 승훈 씨가 픽한 거예요? 네. 오. 아 왜냐하면은 이번에 저의 솔로곡이 딱 내 스타일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영철이 형님과 너무 이미지가 상상이 가더라고. 딱 내 스타일이야. 저는 이제 딱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스타일이야. 아,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저 울림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침에 지금 컨디션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 버전이 너무 듣고 싶어서 영철 버전이 너무 듣고 싶어서 언제든지 딱 내 스타일이야 해드릴게요. 너무 만족입니다. 이제 가봐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스테이. 아니 승훈 씨가 여러분 데뷔 10년 만에 첫 솔로 앨범 본인도 네. 아까 2주차하고 이제 신인이라고 했는데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 쫙 이제 시드 앨범 받았거든요. 네.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마이타에 네. 약간 식빵 문이에요, 그죠? 식빵 컨셉으로 해서 저를 잘 몰라도 그냥 갖고 싶게 일단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아, 약간 소유하고 싶은 네. 그런 CD예요. 이번 앨범 직접 프로듀싱까지 다 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앨범 뭐 음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획과 컨셉, 섭외 뭐. 그리고 뭐 디자인, 뭐 스타일링, 음악, 영상 뭐 다 후반 작업까지. 아 그러면 마이타입 좀 소개를 준다면 일단 딱 내 스타일이야가 타이틀곡인가요? 네, 딱 내 스타일이야를 포함해서요. 나쁜 생각 그리고 도레미파솔, 브라더 앤 시스터 등 총 4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참여를 다 했었는데 특히 제가 이번에 그 앨범 컨셉 그 자켓 사진 보시면은. 네네. 다 마포구에서 찍었습니다. 망원시장에서 찍었고요. 제가 오 이거 다 시장이에요. 시장 네네.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골목길에서 찍었고요. 딱 제가 느낌으로 딱 여기 내 스타일이야. 네,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저도 이제 원래 고향은 부산인데 마포구에서 10년 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편안하게 그래서 생각하는 그 공간에서 찍어가지고 혹시나 이거 관공서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또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라디오를 또 한번 또 표창장 하나 주시면은. 아니 김수현님이 신인치고 네. 너무 안정감 있는 프로잖아요. 코코코코. 네. 김민채님이. 네 누가 DJ인지 헷갈릴 정도로 승우님 말씀 잘하시네요. 아침부터 그만큼 텐션 올려서 가보도록 할게요.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첫 솔로 앨범 신경 너무 많이 쓰셨고. 네. 아니 마이타이 2불 50. 그 다음에 Thinking Bad Things는 3불 25. 네. 도레미파솔은 2불 51센트. 네. 이게 딱 보니까 아 시간이군요. 네. 2분 50초, 맞아요. 3분 25초. 이거를 재밌게 달러 표시로 이렇게 가격 네. 표시로 해서 처음에 뭔가 했는데 여러분 이 CD를 꼭 보셔야 돼요. 굉장히 네. 스타일이 넘치는데 감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했고 그리고 이번에 포토카드가 안 들어있어요. 다른 아이돌 요즘에 앨범에 무조건 포토카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좀 파격적으로 우린 좀 약간 상업적인 것보다는 우리만의 좀 느낌 있는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보자 해서 포토카드는 저도 했었거든요. 과감하게 뺐습니다. 2021년도 했는데 김성현님이 식빵에 딸기잼과 버터도 들어있나요? 네, 식빵에 딸기잼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달걀 후라이 있고요. 네, 샌드위치 없지만 후라이 올리면 맛있죠. 요거는 뭐죠? 햄이요. 햄 이렇게 해가지고 햄아 햄도 있네. 아니 근데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싶었던 순간 있나요? 네, 제가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이물질이 좀 나다 뭐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제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막 사소한 디테일까지 놓치기가 너무 아, 성격이 허락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꼼꼼하니까. 네, 계속해서 수정하고 영상도 계속해서 검수하고. 어, 아 역시. 네. 그래서 제이님이 이번 타이틀곡 딱 내 스타일이야를 들을 때마다 너무 신나고 좋은데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다른 곡 있었나요? 수록곡들도 다 좋아서 고르기 힘들었을 것 같아서 궁금해요. 사실 제가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 40여 곡 정도를 작곡 작사를 했습니다. 한 3-4년 동안.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이네. 네, 그 경쟁률을 뚫고 나왔고요. 그리고 전 마지막까지 좀 그 뉴잭스윙 요즘에 또 우리 뉴진스 분들이 또 해서 한창 핫하잖아요. 그래서 뉴잭스윙 곡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좀 탈락된 곡들이 있는데 아, 앞으로 좀 추후에 뭐 좀 아직도 더, 있으니까 네. 신인이지만 네. 또 2집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럼 이번 앨범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 뭐예요? 어 여러 가지 컨셉. 컨셉이요. 그러니까 역시. 저는 이제 좋은 앨범은 이게 뭐 컨셉 그리고 뭐 활동 뭐 그리고 그다음에 머천다이저, 에, MD, 그다음에 활동 뭐 마케팅, 뭐 라디오 어디 나가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좀 통일감이 있어야지 좋은 앨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수진님이 승훈이 완전 대표님 마인드네요. 신인치고는 네. 신인치고 지금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이 구조를.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 제작비도 제가 어느 정도로 선을 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감독님들과 컨택해서 이번 비용 정리도 다 했고. 아니 대표님 지금 제가 딱 뮤직비디오 얘기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너 이제 이 질문에 하고 툭 던져주는 것 같은데. 네. 오 일단 뮤직비디오가 일단 화제인 게 기안84가 연출했나요? 네. 이번에 그 저랑 또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또 인연이 돼서 기안84 형님 그리고 빠니보트 형님 그리고 이시안 형님 이렇게 또 태원석 네, 태원석 배우님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좀 재밌는 컨셉으로 찍어보자 해가지고 PC방에서 그죠. PC방 알바생에게 반하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YG에서 나올 수 있는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눈이 휘둥그레지는 아주 쇼킹한 좀 뮤직비디오를 좀 재밌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7238번님이 스토리 필름에 오징어가 많이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오징어는 어떤 의미로 넣은 장치인가요? 이제 스토리 필름이 이제 뮤직비디오인데 그 영상에 이제 기안84님이 오징어랑 너가 춤을 췄으면 좋겠다. 왜 그런 거 하니 그거는 이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줄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보면서 해석을 할까요? 네, 보면서 해석을 해줄 거라고 오징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징어 하나 또 씹으면서 딱 내 스타일이야. 맞습니다. 우리 기안84님이 오징어를 좀 좋아하기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뭔가 우리 안에 좀 못난 그 열등감 같은 거를 좀 오징어로 좀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죠. 오징어를 조금 깨부수고 나 자신을 좀 사랑하자. 우리 나만의 스타일을 보여주자. 라는 메시지로. 좀. 제가 또 아는 형님께서 이제 요즘 캐릭터 오징어거든요. 아 오징어. 아, 저를 활용하셔도 괜찮았었는데. 아, 네. 뭐 어쨌든. 네. 아니 이화정님이 안녕하세요 이화정 씨 식빵 앨범이 참 참신하네요. 김연경 선수도 좋아할 듯. 오 아, 네. 식빵 언니 캐릭터 우리 식빵 언니 김연경 선수님과도 좀 콜라보레이션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뮤비가 아까 오징어 관련된 뭐 우리 오징어 태우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비비님도 보니까 서부 영화 같은 퍼포먼스 비디오에서 승훈 오빠의 기럭지와 안무만 집중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이번에 그 타이틀곡 땅내 스타일이가 두 가지 비디오로 나왔어요. 하나 또 서브 영화 같은 느낌인데 용납될 수 있는 그 버전으로 YG에서 야 이거 기한 84 오징어 아이디어 이거 좋지만 하나 멋진 또... 것도 필요하다. 예. 두 가지 버전이군요, 그죠? 에이, 그래서 서브에서 약간 좀 본인 버전 하나 있고 회사 버전. YG의 카리스마 있는 버전으로 오. 하나 더 제작했는데 근데 이 두 영상의 제작 비용이 무려 다른 기존의 그 뮤직비디오 하나에 정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주 그냥 잘 뽑았군요. 네. 오. 아니 그래서 혹시 무대로 못 본 나머지 수록곡들 중에도 승훈 오빠의 열정적인 댄스를 감상할 기회가 있을지 너무 궁금하십니다. 네. 하셨는데. 그래서 수록곡 비디오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계속해서 컨텐츠들을 좀 재밌는 컨텐츠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딱 리스타레 말고 또 다른 것도. 네, 다른 영상들도 좀 준비하고 살짝 있습니다. 살짝 뭐 좀 스포 같은 거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도레미파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폼에서 이제 좀 따라하실 수 있게 챌린지 느낌으로 이건 널 위한 나의 사랑 노래 베베꼬인 가사는 없어 도레미파솔 이런 식으로 손가락 댄스 좀 약간 귀엽게 손가락 춤으로 오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근데 홍보를 위해서 진짜 다양한 곳에 나가셨던데
팬분들 말로는 눈 뜨면 라디오 출연 소식, 오늘 같은 경우 그죠? 네. 눈 뜨면 6시 내 고향 출연 소식, 네. 홈쇼핑 출연 소식을 들어서 네. 색다른 출연 홍보에 네. 지금 놀라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승훈 픽?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밤 11시에 스케줄이 끝났는데 홈쇼핑에서 제가 가방 어제 이태리 명품 가방 딱 내 스타일이야 이거 홍보하고 또 잠깐 집에 가서 씻고 살짝 눈 붙이고 또 아침에 또 철판에 나와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우리 김세나님 문자 한번 보세요. 네, 김세나님 어제 채널 돌리다가 홈쇼핑에서 승우님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안 살 수가 없어서 가방 샀습니다. 아, 또 감사합니다 김세나님. 지금 홈쇼핑까지 네. 하고 네. 그리고 우리 토끼달님이 아니 이젠 하다하다 이번 주 복권 추첨 방송에도 나온다면서요. 네, 이번에 철파에 나온 기념 으로 복권 행운 번호 6개 한번 불러주세요. 사서 토요일 한번 맞춰볼게요 하셨는데 네. 자 1부터 45까지 하나씩 할까요? 저 사실 자신 없어서 저는 30 네. 그 다음 형도 하나 해주세요. 나도 하나 하라고. 아니 행운을 우리 승훈에게 다 드릴게요. 7 그리고 17 25 3 마지막 하나. 그다음에 이번 앨범이 네 개가 나왔으니까 4로 가겠습니다. 4로. 오, 자. 37, 17, 25, 3 그리고 마지막 4. 이렇게 해서 한번 뭐 믿거나 뭐 안 믿거나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경 님이 예측 불허한 홍보 크크 기발하다. 신인의 패기. 신인의 패기. 근데 이게 좀 그 타이틀이랑 뭔가 딱 내 스타일이야라는 포인트랑 좀 맞추기 위해서 어허. 형이랑도 딱 내 스타일이야. 이게 딱 맞잖아요. 그래서 명분이 중요했어요. 막 기발하다고 아무거나 할 순 없고 명분이 이게 좀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스토리가. 이런 경우는 가사를 그러니까 딱 내 스타일의 제목을 만들어놨어요. 아니면 음을 뽑다가 보니까 딱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내 타입이야.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는 가사는 항상 이게 작업실에 앉아가지고 뚜닥뚜닥 하던 스타일이었는데 딱 내 스타일이야는 제가 지인들과 그 술자리를 하다가 제 친구가 취해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이성분에게 넌 딱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음이 나오던가요? 네, 딱 내 스타일이야. 스타일이야. 근데 그게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기고 그치. 귀여운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주정을 부리는 저거야, 게. 저거야 이렇게 왔나요? 네, 그게 왜냐면은 그 친구가 뭔가 끼를 부리려고 한 게 아니고 되게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아이디어가 참 주변 옆에서 바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전 처음으로 그렇게 실생활에서 뭔가 아 이거 이 캐치 되게 꽂힌다. 예,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작업실에서 그거를 집으로 와가지고 네, 네, 가사를 땅의 스타일이야. 그러면 네. 오늘 N행시 한번 이걸로 받아볼까요? 네. 우리 3행시 가야 되니까 세 글자를 스타일로 뽑아볼게요. 스타일러 스타일이야의 스타일. 스타일러. 자, 이승훈 씨가 또 N행시 장인이거든요. 아무거나 막 던져도 좀 안 센스 넘치는 N행시. 자, 승훈 씨 스타일 3행시 갑니다. 네. 스케줄 중에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타 라디오와는 비교 불가. 아하. 타 라디오 비교 불가. 그리고 1. 1등 라디오 철파엠. 아, 1등의 철파엠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아, 1등 라디오. 아, 빵빠레 안 나오나요? 네. 빵빠레는 정치자에게 드려야 되니까. 네, 나오네요. 여러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 치킨 상품 보내드릴게요. 네. NNC 장인 승훈 씨 마음에 쏙 든 장원께 100상까지 보내드릴게요. 4부에서 이승훈 씨의 딱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라이브가 있대 여러분. 스테이트넷 덩커 애니웨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10년 만에 첫 솔로 앨범으로 인사드리게 된 위너의 이승훈입니다. 과연 이 한 장의 앨범에 어떻게 하면 이승훈이라는 사람을 잘 담을 수 있을까? 가장 솔직한 가사들과 내 안에 있는 멜로디를 담았습니다. 그 안에 저의 지난 10년이 다 응축돼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크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때로는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취향을 갖고 나가죠. 이 앨범도 여러분들에게 나이스한 안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길 바라며 이만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의 취향을 꾹꾹 눌러 담은 앨범 마이 타입 딱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이승훈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방금 들었던 컷은 어떤 영상이에요? 아, 사실은 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앨범이 나오기 전에 제가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재밌는 것도 많이 준비했는데 이게 진정성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앨범에 대한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음악에 대해서만큼 진지하다는 내용을 담은 몇 분 정도 하신 거예요? 한 10분 좀 안쪽으로 영상. 테드 느낌처럼 세바시 느낌처럼 네, 진지하게.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 어? 이때 입은 거랑 지금 같은 옷 아니에요? 네, 딱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옷 보는 날도 켜주세요. 옷도 지금 딱 내 스타일이야인데 이거 제작한 거예요? 네, 저희 YC에서. 어, 본인 또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네, 만들자. 맞습니다. 아, 모든 게 뭐 다 아이디어가 이렇게 샘솟나 봐요. 네. 약간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 실행 안 하면 약간 좀. 아, 근데 이번에는 또 회사에서 YG에서 워낙에 또 이렇게 밀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아이디어도 뭐 이렇게 밀어줘야지 세상 밖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하나 보고 네. 기안팔 산 것도 좋은데 네. 서부 영화 스타일도 어떨까 그래서 아, 네, 두 가지 네. 버전이 있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 한번 다 봤는데 다 달라요. 다 재미가 있으니까 네. 한번 봐두시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3부 끝에 우리가 스타일 삼행시를 아까 받아봤잖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철가루들의 삼행시가 쭉쭉 도착해 있습니다. 자 한번 살려서 읽어볼게요. 먼저 네. 1817번님이 스타일 갑니다. 스 스타이 승훈 타 타의 추종 불어 요. 일단 들어봐 딱 내 스타일이야. 오 센스 있게 굿 스타트. 임수진님 스 스시 먹고 갈래요 승훈님 타 타요 1.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아, 어우, 스시 먹고 갈래요. 스시 사주는 누나. 그렇죠.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가자. 이렇게 네. 주셨고 이선향님은 스 스트레스 받을 때는 타 타 방송 듣지 말고 1. 일로 와서 후니 처리와 함께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고릴라 또는 백지점치열 또는 너튜브 있으니까 여기 네. 고정해주세요. 타 방송 가지 마시고요. 네. 자 이경님은 스 스릉은더 이승훈 터 탕후루 일 끝나고 나랑 먹으러 갈래? 아, 탕후루 드셔보셨나요? 탕탕 후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너무 달아서 나이가 있어가지고 네. How old are you? 아, 신인이지만 조금 연식이 된 중고 신인입니다. 네. 51세 자 4399번님이 스 스퍼스타 아 4399번님 위에 승훈씨 아, 스 승훈씨 탕 타 가수와는 비교 불가 딱 내 스타일이야 예요 1등 가자 빌보드 가자 아 빌보드도 갑시다 네. 요 영어 버전을 따로 안 해놓으셨고요 네 제가 영어 좀 약해가지고 아, It's my style My style 마 style 맛이 안 살아서 조금 그렇네 이게 영어랑 네. 한국말 그 단어가 딱 노래 뽑을 때 있죠 네 있어 맛이 좀 안 살아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슈퍼스타 갑시다 박민호님의 네. 스 슈퍼스타 타 타인이 따라올 수 없는 바이브 오, 예. 1등 가수 이승훈 자, 뭐 1등 가수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뭐 등단 일단 들어봐 등등 있는데요 네. 2992번님이 스 스타가 되고 싶니 타 타고 다니는 차 바꾸고 싶니 일단 연락해 아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요 네. 여기 근처에 뭐 중고차 단지 있나 많잖아요 있나봐요 네. 있나 아, 뭐 저기 둥촌정도 있고 둥촌에 네 자 오정희씨는 제가 한번 가볼까요 운영 한번 해주실게요 네. 스 수방 승우리가 나온거요 타 아, 타 방송 말고 철파엠 왜 나온거요 1 1등 방송 철파엠 알고 나온거요 아 이렇게 하셨네요 아, 야. 알고 나온거요 알고 나온 거 맞지? 뭘? 네 맞아요. 맞아요. 모른 척 하지 말고 안다고 이 얘기를 해. 알고 왔어. 그러면 그것은 이 중에서 장원 한 분을 뽑아주셔야 돼요. 아, 딱 괜찮은 거 딱 한 분. 딱 내 스타일. 우리 오전을 깨워주신 오정희님의 이 이영자 선배님 버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행복했습니다. 이분이 장원인가요? 장원입니다. 오정희님 축하드립니다. 오정희 씨가 마지막으로 딱 소개되면서 장원으로 네. 뽑혀서 네. 백화점 상품권도 보내드리고요. 딱 네. 소개되신 분들도 다른 선물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4002번님이 딱 내 스타일이야. 무대를 보면서 눈에 들어왔던 게요. 오, 바로 그 빵야 빵야 곤충춤. 빵야. 딱 김영철 씨 철없디 스타일일 것 같은데 보는 라디오에서 총 한번 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했죠? 곤충 약간 곤충을 이렇게 해야 돼요. 왼손으로 딱 하시고 딱 내 스타일이야.
두 개를 해야 되겠네요. 두 개 네, 두 개로 땅내 스타일이야 하고 땅내 스타일이야 하고 넘기고 네. 웨이브를 한번 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 이렇게. 땅내 스타일이야. 네. 그 포인트 안무가 지금 뭐뭐 있어요, 그러면? 딱 그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에 타당 타당. 타당 타당. 연결해서 보여주신다면? 땅내 스타일. 땅내 스타일이야 하고 넘기시고 마지막에 타당 타당 땅내 스타일이 후 후까지 네, 권총 같이 연결해서 시작 땅내 스타일이야 우 타당 타당 땅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yes. 아 좋습니다. 오 이때 포인트 안무까지 배워보고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쯤에서 그러면 땅내 스타일이야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요? 이때만 기다렸습니다. 진짜로요? 아침에 보통 네. 이제 우리 가수분들 목 관리도 그렇고 아침에 바로 눈 뜨고 나오면 아, 네. 쉽지가 않을 텐데. 아침 라이브 네 이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거 다 핑계입니다. 아침부터 음악 방송 리허설들을 가수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네. 가수들 나오면 그 얘기 되겠다. 아니 모 가수가 그러던데 다 아침에 인기가 나면 리허설도 다 하고 하시면서 네. 아침에 노래가 안 되는 거 핑계 아닌가요? 맞아요. 그 라디오 스케줄에만. 그럼요 네. 그럼요. 그렇다면 여러분 땅 내 스타일 라이브로 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릴라 보는 라디오 다 켜두시고요. 너튜브도 켜두시고요. 자 라이브 들으면서 승훈 씨에게 배운 권총 춤도 한번 우리가 또 따라 해보죠. 그죠? 노래 듣는 동안 이승훈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뮤직 큐. 여러분 아침이니까 조금만 더 텐션 업해서 가볼게요. Let's go. Alright, alright. 어디선가 본 듯한 첫 만남 운명적인 이끌림 이끌림 낯설지가 않아 전승에서라도 만난 이 느낌 이 느낌 손가락만으로 날 뒤집어 놔 100번 1000번 눈 씻고 다시 봐도 딱 내 스타일이야 에이 에이 이유는 묻지 말고 딱 내 스타일이야 곁에 누가 있다 해도 좋아 좋아 딱 내 스타일이야 에이 느껴지니 난 느껴져 운명의 destiny 난 느껴져 hazy 니 손 들어줘 우릴 한 방에 넣어두고 불 꺼줘 baby baby go my set it 지금 불가 벌어 so pretty stay keep it target solo go get it 주머니에 들어와 날 때리고 해도 지보고 재미로 궁합도 보고 님도 보고 뽑는다고 깨어나는 연애 사포 난 너무 late 너는 catch up 미슐랭 같은 매뉴얼 착착 감겨 혓바닥에 have fun 날 뒤집어 놔 100번 1000번 눈 씻고 다시 봐도 다 같이 왔당 내 스타일이야 이유는 묻지 말고 딱 내 스타일이야 그때 누가 있다 해도 심장이 팡팡 뛰는 걸 봐봐 I'm going all in 주말엔 바빠 널 위해 스타판 I'm falling in love with you ay. Miss Bright Lady 핑크빛처럼 love in the air 산소보다 네가 필요해 Break it down 목요일 Let's go 넓친 밤에 이 privacy 미출구 없는 fantasy So nice 느낌 so nice 까맣게 불태웠지 내 맘에 빛을 채웠지 So bright 너 감사합니다 와 김가변님이 권총춤 심신님 이후로 처음 맞아보네요. 자꾸 받고 싶네요. 그때요 빰빠 욕심쟁이 우후후 다때 그때도 총춤 있었거든요. 야 그리고 3385님이 저 여직원 7명 눈에 하트 뿅뿅 난리도 아닙니다. 춤까지 따라 추네요. 저도 어깨가 들썩들썩 딱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오, 내 스타일이야. 네. 안은경님이 미쳤다. 너무 좋다. 진짜 정말 너무너무 좋네요. 하트 뿅뿅뿅. 어느 동네의 분인지 아시고 사투리로 살리시는 거예요? 네. 아니야. 사투리 나왔나요? 아니 네. 미쳤다. 너무 좋다 해서. 네. 아니 나도 이 얘기하려고. 백상진님이 네. 문자 보세요. 랩이 진짜 귀에 착착 감겨요. 승훈 씨 내가 잘못 들었나요? 네. 그 랩 딱 들었는데 만나 고마세리. 고마세리 있었어 없었어? 에, 사투리로. 있었죠. 나 네. 그 순간 고마세리가 분명 내가 잘못 들었나? 에. 영어인데 뭐라고 한 거예요? 아 이게 사투리로 고마세리 확치부가 어. 이거요. 그러니까 저, 아, 뭐라고 시작했고 인트로가. Baby, 고마세리 지금부터 보다 so pretty. 얘가 그 뭔가 사투리랑 영어랑 살짝 분명히. 이게 어느 나라 말이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영어로 Hey, baby, 내면 고마세리 해서 스페인어인가 나 처음에 여러분 맞습니다. 아 네. 우리 박예준님 승훈이 형 내 스타일 아니에요. 모두의 스타일이야. 깜짝 놀랐네 예준씨. 네. 김진아님이 아니 지금 목요일 아침 8시 반 맞냐고요. 이건 불금 텐션 아닌가요? 그런 느낌 드는데 목요일 맞습니다. 떨스데이고요. 네. 8시 43분 1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이은주님이 이수님 딱 내 스타일이야. 네. 챌린지 해주시면 분이 있나요? 철판에서 딱 지목해주세요.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뭐 딱 지목을 하려면은 저는 연예인보다는 어. 뭐 SBS 라디오 국장님 이번에 그 어떤 없이, 행동이 없이. 신선해요 아주. 네, 뭐, 연예인들과 콜라보는 이제 좀 식상하다. 그렇죠. 네. SBS 직원보다는 국장님 국장 라디오 팀 국장님과 한번. 국장님 뻣뻣한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국장님 듣고 계시면 네. 챌린저로 내려와 주세요. 8시 55분까지요. 아 1952번님이 10년 만에 솔로 데뷔라 멤버들이 많이 축하해 줬을 것 같은데 네. 멤버별 축하 방법이 궁금해요. 자 멤버들 다 축하해 주던가요? 네 그럼요. 이제 멤버들 뭐 이렇게 민호, 승윤이, 진우 그리고 뭐 이제 진우 형은 이제 그저 이제 촬영장에도 계속해서 와서 응원해주고 승윤이도 이제 복무 중이면서도 우리 민호랑 승윤이 복무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피드백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봐 뭐 응원 계속했습니다. 그쵸 멤버들 다 축하해주죠. 네, 그쵸? 네. 또 이제 합쳐서 또 이제 위너도 또 나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위너가 또 내년 2025년에는 또 위너 앨범으로 내년에는 네. 좋아요. 내년에는 위너 택시로 모든 승자가 네. 다 가져가길 바라면서 네. 가슴은 아프지만 이쯤에서 코너 속에 코너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딱 승훈 스타일이야. 승훈 씨에게 질문을 드려보면서 승훈 씨가 네.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가 볼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0081번님이 서울 깍쟁이처럼 생겨서 서울 남자인 줄 알았는데 부산 사람이네요. 네. 말할 때 사투리가 하나도 없어서 신기합니다. 네. 그래도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올 때가 언제인가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부산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이제 아영도 같이 했었고 네. 아까 시현이도 저기 승훈아 부산이잖아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방송할 때 사투리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요? 언제든 또 본인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좀 랩할 때도 나오고 아까 말 그 고마세리 그러니까 잘했고 아까 뭐 미쳤다 할 때 나오기는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할 때 말고는 그냥 할 때는 잘 안 나오죠. 아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나 많이 쓰고요. 그럼 제가 친구라 생각하고 아니면 동네 형님이라 생각하고 사투리 어떻게 쓰는지 한번 써봐봐. 아니 뭐 형님아 우리 또 철판에 왔는데 또 너무 또 서울 방송이라고 또 서울말만 하면은 좀 낯간지럽다 애가 약간 그렇긴 한데 쓸 수 있죠. 부산이 고향 어딘데 동네? 부산 동네가 동네. 동네가 동네. 알지 내 아니고 레 아이가 동네 맞습니다. 동네 네. 저 어디 안락동 쪽이가 어디고 명륜동 쪽이가 예 근처입니다. 그 근처가 낭민동입니다. 낭민동이구나. 네. 그래 맞습니다. 알았다 사투리 잘 쓰네. 네. 근데 서울 깍쟁이처럼 생겼다라는 말 자체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뭐 기분 난 서울 깍쟁이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영철아 너 서울이었어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영철아 너 부산이야? 울산이야? 대놓고 저 울산 너 울산이구나 너 부산인 줄 알았어 이 정도로 갔지 영철아 너 서울 태생이지?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처음 들어봤네. 아까 디자인 할 때 사투리 나왔다고 어떻게 했어요? 2012번님이 디자인? 아까, 디자인? 이게 뭐 이렇게 앨범 디자인에 그래 그 우리가 사투리가 앨범 디자인에 이럴 때 있습니다. 요거 가본데 요거 그대로 읽어보세요. 매력적인 윤정 씨가 보내준 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몽땅 연필. 자 우리가 경상도 구별법이거든요. 철파하면서 몽땅 연필로 한대요. 서울 사람들은. 네? 너 연필 어릴 때 우리 볼펜 그 다 쓰면 몽땅 연필. 네. 난 우리 몽땅 연필이잖아. 네, 몽땅 연필. 여기 이제 사투리 네. 구별법.
몽땅 연필 100% 부산 사람이었어요. 100%. 100%. 네.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황치열 씨가 콜드주에서 한 건가요? 블루베리 스무디 한잔 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네. 서울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지?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하고요. 이렇게 하나 봐요. 네. 우리는 블루베리 스무디. 그렇죠. 저는 불스 하나 주세요. 젠지니까 그냥. 나도 그래 줄여야 됐다. 불스 한잔 주세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블루베리 스무디요. 아, 불스 한잔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자동차 그거 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원샷으로요. 원에 굴어요. 아 그렇군요. 자 또 그러면 아 사투리 연기 또 이어서 다음 네. 질문이 0845번님이 네. 작사 작곡에 프로듀싱까지 잘하는 승훈 씨 작사할 때 주제를 정해놓고 가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앉아 있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영감이 떠오르게 기다리는 스타일인지 그리고 프로듀서로서 내가 한번 김영철 철업디 프로듀싱 해보고 싶다는 생각 없으신가요? 철업디. 전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철이 형의 그 그만의 독특한 그 낭내 스타일이야. 아, 동공이 열리는 그걸 쪼라 그러잖아요. 그 쪼. 그거를 좀 잘 살리면은 너무 전 좋겠다. 특히 이번 노래랑도 잘 맞을 것 같고. 예. 네. 철업디 버전으로 해도 충분히. 아 제가 네. 커버를 하라 말씀이십니까? 낭내 스타일이야. 베이비 고맙세 지금 뭐가? 보더소 프리리. 아 네. 이거 아우 진짜 내가 먼저 랩도, 한번 커버하는 네. 것도 좋을 것 같고. 아. 그러면 아까 종합 예술인인 저를 네. 뭐 전 따르릉도 불러보고 해봤으니까 네. 저를 프로듀싱 해보실 생각은 있나요? 다른 노래를 프로듀싱. 네, 다른 노래로 진짜 노래를 한 만들어 가지고 오 진짜 아까 딱 내 스타일이야 이거 말고 네. 진짜 김영철이라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는 걸그룹 프로듀싱 해 보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잘 빠져나갔어요. 웃기고 센스 있었고 예능도 네, 다 잡고 당 한 네. 사람만 기분 나쁘게 하고 아주 좋았어요. 진정성이 있었죠. 아, 그럼요, 그래도. 그럼요. 모두가 빵 터졌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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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0912번 님이 승훈 씨 서울 깍쟁이라고 하면 인물이 좀 있어요. 야 그렇게 부릅니다. 아유. 칭찬한 줄 알았어. 나는 아유.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 감사합니다. 서울 깍쟁이면 칭찬. 그러면 김보선님 질문이 승훈님 요즘에 이거 딱 내 스타일이다 싶어서 가득 쟁여놓은 거 뭐 없어요? 쟁여놓은 거요? 저는 여름철이니까 그 음료수를 좀 시원하게 해서 집에 이렇게 막 그 특히 제로 음료. 제로 음료 매니아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브랜드랑 종류별로 뭐 콜라, 뭐 사이다, 그다음에 뭐 그냥 무슨 과일 향 나는 거 이거 다 좀 하는 편이군요. 에. 저는 탄산수를 조금 사놨거든요. 쟁여놨거든요. 조깅하고 와가지고 탄산수랑 그 비타민 그 탁 넣어가지고 촥 마시면 알코올은 아닌데 그 샴페인 마신 느낌처럼 톡 써가지고. 그 여름날의 새로운 비결이네요. 그렇죠. 각자 다 스타일들이 있군요. 네. 장원정님이 승훈님 그러면 그 티셔츠 탐나는데 구매 가능하나요? 탕탕. 가격은 얼마예요? 네. 30% DC 하셨는데. 30% 지인 DC 해드리는데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저희 그 YG 샵에서 구매 가능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앨범 컨셉에 맞는 좀 재미있는 이번에 뭐 앨범 식빵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커틀러리 컨셉. 커틀러리랑 뭐 이렇게 저기 뭐냐 접시 뭐 이런 것도 있고 모자도 있고 그다음 필통도 있고 좀 귀여운 MD 상품들 되게 많이 팔고 있어요. 어린애들도 되게 좋아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굿즈들도 있어요. 네, 여러 굿즈들 판매하고 그럼 있으니까. 그럼 YG샵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YG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원정님 샵에 들어가셔서 티셔츠 등등등 사시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올까요? 김영철의 파워 FM 4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승훈 씨 나오셔가지고 새 앨범이 나왔죠. 딱 내 스타일이야. 네. 신인 가수로 지금 2주차 활동하고 있는데 네. 서미진님이 승훈 씨 목소리랑 센스가 라디오 DJ 딱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침에 7시 9시 괜찮아요? 아침에요. 네. 근데 저는 워낙에 좀 아침형이긴 해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너네는 잘 때 난 깨 있어요. 약간 스토리인데 저는 아침에 좀 깨는 스토리거든요. 아침에 한번 이렇게 스페셜 DJ 같은 거 어때요? 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제가 휴가 나고 날 때 우리 자 그러면 네. 여러분 입력해 주시고요. 네. 허영 씨가 승훈 씨 오늘 중복인데 혹시 몸보신대로 생각해 두신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삼겹살 먹고 싶습니다. 오늘 삼겹살. 네, 마늘 구워서 마늘이랑 김치 구워서 왜냐면 어제 그 홈쇼핑 갔는데 그 전방성이 김치를 계속 냄새가 대기실에. 너무 먹고 싶었어요. 맞아요. 보양식이란 게 내가 또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게 그게 보양식이에요. 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네.
노래 한 곡을 우리가 또 네 곡이 나왔으니까 네. 아까 딱 내 스타일 들었고 끝곡으로 네.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네. 자, 도레미파솔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느낌의 노래죠? 이거는 조금 귀여워요. 귀여운 사랑 노래. 사랑해보다는 도레미파솔로 대신 너에게 좀 나의 이 애틋한 마음을 고백하고 싶다. 아까 안무 그 뭘죠? 이거 아니었어요? 손가락으로. 도레미파솔.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하고. 네, 도레미파솔. 귀여운 노래 도레미파솔 거꾸로 들으시면서 오늘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네, 오늘 철파하면 나와가지고 라이브를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라이브도 잘했고 다음에 또 철파에 놀러 와주시고 알았죠. 네. 자, 우리 끝 인사하면서 승훈이의 도레미파솔 들으면서 헤어질게요. 오늘 하루 업앤업 지칠 때는 샷업 양철이랑 승훈이는 이제 샷업 에러 에러 에러